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에서 나는 일명 너우렁탈회라고 하는 예전에 임금님께서 드셨다고 하는 궁중다발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안에 보이는 이 하얀 거는 옥수수가루라고 하고요.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딱딱한 덩어리는 꿀과 엿기름을 끓여서 약 일주일 동안 숙성을 해서 나온 꿀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. 제가 손으로만 늘리고 늘려서 약 1만 6천 가닥의 씨를 만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임금님께서 궁중에서 드셨다고 하는 궁중다가를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게 늘리는 과정에서 당도가 분해가 되고 타레를 만드는 또 과정에서는 치아에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런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위로 이렇게 겹치면 두 가닥인데 한 번 더 하면은 두 배수라고 하죠. 네 가닥, 여덟 가닥, 열여섯, 32, 64, 128, 256, 512, 천에 24가닥인데 이게 중간입니다. 중간에 만든 실 모양이고요. 자, 아직 멀었습니다. 자, 2000에 2048, 4096, 8192, 16380, 네 가닥에 이렇게 실이 가는 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걸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너우렁탈회, 육지에서는 꿀탈회라고도 하죠. 자, 옆으로 오시면 얼마나 가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. 그죠? 자, 이 탈회 안에다가 일정하게 실을 끊어서 견과류를 하나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서 한 입에 한 개씩 드시는 겁니다. 타레는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냉동고에다가 얼려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차나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먹거리라고 합니다.